Leah, Sophie, 60 second English. 엄마 오늘은 뭐가 궁금해? 오늘 궁금한 거 있지. 우리가 한국어로는 쉽게 많이 말하는데 영어로 좀 풀기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, 여러분. 그 중에서 정. 우리 한국인은 되게 정이 많잖아요. 그래서 하다못해 미운 정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정을 영어로 풀기가 되게 힘들어. 리아, 정이 뭔지 알아? 뭐야? Bond. 아, 그럼 한 번에 나오면 이게 각본이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는데. 특히나 연말이 되면 이렇게 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. 리아, 정이 뭔지 알아? 한국어로? 정의 뜻이 뭔지 알지? 한국어로? 어, 한국어 그 뜻 뭔지 알지? 본드. 아니, 대답하지. 본드? 한국어로 뭐 해야 돼? 리아, 정이 뭔지 알아? 정? Love? 그치, 우리 정이 love? 있잖아, 그치? Love. Yeah. 영어로는 love 정도로 많이 풀 것 같은데요. 다르죠,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하고는. 그 뭔가 끈끈함이 더 있잖아요. 그래서 영어로도 사실은 풀 수는 있습니다. 100%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. 어떻게 할 수 있을까, 리아야? 만약에 우리는 정이 있어. 우리는. 그럼 어떻게 하지? We could say, we have a bond. We do. It's like glue. 아. Sticky-tacky glue. 아, sticky-tacky glue. 한 거 보니까 여러분, 우리 외래어처럼 한국어로 쓰는 본드 있죠? 본드? 그게 사실은 영어로 bond예요. Bond. 해서 끈끈하게 붙는, 엮이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bond를 씁니다. 명사로도 써서요. 만약에 우리가 같이 정이 있을 때는 어떡하지? We could say we have a bond. We have a bond. We have a bond. 여러분, 그런데 이 bond도 끈끈하게 붙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에 가서 붙을 때 또 attach라는 말을 쓰는 거 아시죠? 우리가 첨부파일 쓸 때도 하잖아요. 그 attach를. 그 attach를 써서도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, 리아? 뭐라고 해? We could say I feel attached to her. 아, to로 쓰는구나. 여러분 들으셨죠? I feel attached to her. 이렇게. 아니면 I have an attachment to somebody. 이렇게 하나 봐요. 아, 그래? 오늘도 고마워. 정! 이제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겠죠? 정. 정이 아니라 정. 정. 그 초코파에 써있는 letter가 정이에요. 정. 그치, 정.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노래 불러, 우리는. 우린 다 알아, 정에 대해서. 오늘의 60 second. 아, 다시. 오늘의 60 second. 성공! We have a bond. We have a bond. I feel bonded to you. I feel bonded to you. I feel attached to you. I feel attached to you. I have an attachment to her. I have an attachment to her. Okay.